전통사랑 초대석. 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작곡가면서 이 북한 민요 연구가인 김정희 선생님과 전화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네. 덕분에요. 우리 김정희 선생님은 중앙대학교에서 국악 작곡을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음악학을 전공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강의 중이신데요. 우리 선생님은 이 팔도민요 연구, 특히 그 가운데 북한민요 연구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셨는데요. 예. 이 우리 노래로 이 땅에 평화의 띠를 입고 한민족이 다시 평화로운 하나의 문화 공동체가 되는 그날을 그리면서 이 작품 활동과 강의를 또 펼쳐오고 계십니다. 예, 바쁘게 지내시죠? 예. 네. 근데 특히 또 지난 11월 10일 진두에서 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로 이 제1회 전남의 민요, 북녘의 민요, 둥당의 디야 공연을 올리셨잖아요. 예, 예. 네,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이 공연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2018년에 제가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기념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북한 토종 민요를 주제로 한 제 작품집을 냈어요. 네. 일선기록이 날아가 듯이라고. 네. 이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를 해주셨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각 지역의 민요와 북한 민요를 예, 같이 소재로 해서 그런 공연을 만들어서 남북 교류와 이제 문화적인 동지성 회복을 위한 활동을 모색해 오다가 올해 초에 전남 남북 교류 평화센터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준비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6월에 이제 공연을 할 예정이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11월에 열리게 됐죠. 네. 이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주최 주관으로 이 진두에서 울려진 제1회 전남의 민요, 북녘의 민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우선 1부와 2부로 나눠가지고 네. 1부에서는 전남의 민요, 북녘의 민요라는 주제로 제가 강연을 했고요. 아. 2부에서는 공연을 했는데 기악곡, 제곡, 노래 7곡, 총 10곡을 공연했습니다. 이 중에 초연곡이 7곡이 포함이 됩니다. 네, 이 우리 선생님께서 뭐 민요, 우리 한국 음악 뭐 연구하는 학자시지만 또 작곡가시잖아요. 예, 예. 네, 그때 이 진도에서 울려진 노래 기악곡 어떤 곡들이었나요? 우선은 처음에 이제 남도의 가장 대표적인 기악곡인 시나이로 아. 문을 열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남의 민요로 넘어가서 등당의 타령, 네. 그 다음에 방아 타령, 또 진도의 그 조도라고 있는데 조도의 답배 노래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주제로 한 치산바다의 갈바람 불어라는 신뢰 악곡, 또 진도 들노래, 이렇게 남도의 음악을 가지고 노래 세 곡과 기악곡 실내악곡 한 곡을 연주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함평에 귀뚜라미 타령하고 함경도의 어랑 타령을 이어서 만든 귀뚜랑 타령이라는 곡을 연주를 했는데 네. 이 곡을 다리로 삼아서 그 다음에 북한 민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서도피리 산조 아용솔이라는 곡을 연주를 했는데요. 네. 남도에 산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서도에는 그런 부추곡이 없거든요. 거기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제가 2007년에 최초로 서도 산조라는 그 어떤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피리 산조고 그 다음에 서도 퉁수 산조와 서도 해금 산조까지 만들었는데요. 그 최초의 서도 산조인 그 서도 피리 산조 아영소지를 연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북한의 토종 노래로 넘어가서 쇠스랑질 소리, 풍구 소리 이렇게 두 곡을 더 하고 이제 마지막 열 번째로 제가 그 한반도의 평화의 염원을 담은 유채꽃 하나를 만고라는 노래를 네, 창작곡 네. 이번에 초연을 했습니다. 이야, 그리고 네. 이 연주에는
피리 독주는 지금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에서 부수석으로 활동 중이신 안은경 선생님이 해주셨고요. 네. 아, 이 안은경 선생님은 2007년에 아영소리를 그 초연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아, 네. 제 작품집에서도 연주하셨고요. 네. 그 이외에 아홉 곡은 모두 한여름이라는 팀이 연주를 했습니다. 네. 이 한여름 팀은 그 많은 열매 이런 뜻인데요. 아. 한이라는 게 고어로 많다라는 네, 의미잖아요. 네. 우리 민요를 토대로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민요의 원곡을 좀 가급적 충실히 살려서 그 곡들을 메인으로 해서 활동을 해온 거의 아마 유일한 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팀에서는 이제 다른 뭐 창작곡 노래들도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 창작곡들도 대부분 민요의 어법을 가지고 쓴 것들이고요. 네. 네. 그래서 편성은 대금, 아쟁, 바이올린, 장구, 기타 그리고 이제 노래가 남성과 여성 한 명씩 들어가 있는데요. 이 그 한여름 팀에서 이번에 그 대표를 맡고 있는 대표와 작곡, 기타 이렇게 세 가지를 맡고 있는 박영금 양이 네. 다섯 곡을 편곡을 해서 초연을 했습니다. 이야,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미 이 음악으로 우리 민요로 우리 소리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됐네요. 네, 진짜 이 우리 하루빨리 진짜 북력해서 또 남력해서 서로 오고 가면서 이렇게 멋진 연주, 멋진 음악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인데요. 예, 특히나 우리 선생님은 또 이 민요 연구가로서 예. 이 바라는 소망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음악적인 또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아, 이제 이번에 전남과 북력의 민요를 주제로 한 이제 공연이 열렸는데 전남에서는 이렇게 매해 이것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전남과 북력의 이런 공연들이 실질적인 이 두 지역의 교류로 이어지고 네. 또 언젠가는 북력 땅에서도 이런 공연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연이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요는 전국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강의가 원만히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잘 이루어졌나요? 제가 딱 한 번 대면 강의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전통음악 어법이라고 해서 네. 우리 그 한국의 전통음악에서 쓰는 어법을 그 습득하고 창작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 과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지금 줌으로 진행 중입니다. 네, 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나서 우리 교수님도 직접 뵙고 학생들도 직접 만나서 수업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네. 문화예술인들이 특히 이 코로나19로 어렵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네. 때 뭐 비대면 공연이다, SNS 통해서 뭐 공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그 해답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답이라기보다도요. 아마 지금 전 세계가 상황이 말이 아닌데 네. 그나마 우리나라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그러니까 대면 공연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해도 네. 비대면으로 가능한 다양한 수단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활동을 이어나가야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PC라든지 스마트폰 뭐 이런 인터넷 환경이 아주 양호한 편이라서 온라인을 통한 여러 시도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뭐 되게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죠. 아, 네. 그랬을 때 지구 전체가 비대면으로 한동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온라인상으로는 더 넓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나가지를 못하니까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한 공연 예술을 더 많이 요구하고 또 찾아 나서고 뭐 그러고 있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사이트라든지 뭐 계정을 활용한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모색을 해야죠. 그리고 이런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네.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고 이렇게 해나가야 할 겁니다. 또
부득이 이제 공연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이 기회에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미뤄두고 있던 그런 공부를 중점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멋진 말씀이셨고요. 우리 선생님 또 바쁘게 항상 지내시는 분인데 앞으로 또 계획, 활동 계획이나 소망 있으시다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선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저는 이제 논문과 저술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논문 두 편을 수정하는 중이고요. 연말에는 단행본 집필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2년에는 무엇보다 제가 이제 21년 동안 연구해온 모든 것들을 담은 한국 전통 음악 어법이라는 그 네. 책의 저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책의 목표는 한국적인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음악적인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또 바로 창작에 응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가장 쉬운 글로 우리의 음악 어법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또 이제 중요한 하나는 아까 그 전남의 민요, 북녘의 민요처럼 민요를 매개로 해서 각 지역의 남북 교류 공연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뭐 곡 쓰는 작업이라든지 공연 만들기 연구 활동을 늘 해온 것들 이어가야죠. 제가 이번 공연이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 단체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2003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오랜 긴 세월 동안 실질적인 남북교류 사업을 해왔습니다. 범도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제 남북상호교류 사업 등을 이제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공동 번영과 평화 통일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민족 공동의 발전과 남북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교류 협력 사업이 있고요.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사업이라든지 통일을 대비한 통일 기반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전통 예술을 4개로 한, 특히 민요를 4개로 한 그 남북 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을 열게 된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 작곡가면서 이 북한 민요 연구가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신 김정희 선생님과 전화로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그 제1회 전남의 노래, 북녘의 노래, 공연 실황 음원 중 한 곡입니다. 이 박영금 편곡의 귀뚜렁 타령, 한여름의 연주와 노래로 들으면서 우리 김정희 선생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밭에서 놀고요, 산 사람 본 사람 세상이 파래서 놀고요.
열어라 파리 열어라 모두 다 내 사랑해요 모두 다 내 사랑해요 자 우리 것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어느덧 여매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진도에서 열린 제1회 전남의 노래, 북녘의 노래 공연 실황 가운데 김정희 작곡 칠산바다에 갈바람 불어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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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이야, 앞사는 Thank you.